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그래서 조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바로 이제 탄력이 붙어서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전교 4등을 했더라고요. 1000명 중에서. 네. 그 0.4%죠? 그 학교 내에서 0.4% 안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들으니까 특별하게 이제 그 지원이 됐던 거 가능했던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요즘 그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지정 생존자예요, 그냥. 네. 네. 본인은 생존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특별한 본인의 그런 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거고 당시에 시설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그 친구들은 대부분은 대학을 못 갔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다 사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가서 지금의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만나고 네. 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어렵게. 네. 그 중간에 학자금은 본인이 다 그러면은 뭐 대출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대출할 때도 있었고 네. 어쨌든은 그 또 장학금을 받는 순간도 있었고요. 생활비나 뭐 거주비 이런 것도 다 벌어야 되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이제 기간이 점점 늘어지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졸업하면은 내가 영문과 출신으로서 어느 기능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는데 한국어가 오히려 옵션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학연수를 갔다 와야겠다 생각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어학연수를 다녀왔죠. 뉴질랜드로 어학연수 다녀왔습니다. 뭐 1년 다녀오셨어요? 6개월. 6개월. 예, 제가 돈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6개월. 6개월 갔다 오는 동안에도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예, 그렇죠. 한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아주 이 고난의 대학 생활 나름대로 역경을 이겨내고 졸업을 그러면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2007년도니까 27대. 27살에. 네. 2000년도에 학교 들어가서 네. 2007년도 7년 만에 이제 네.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셨나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글을 쓰든 혹은 뭐 소설가로서 어떤 등용을 하든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했는데 아내가 몇 가지 말로 저를 이제 제 진로를 바꿔서 결혼을 바로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빨리 결혼을 해서 그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불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뭐 회사에 들어가야겠네. 취직해야겠네 해서 바로 이제 어디 원서 쓰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들어간 회사 지금까지도 덕분에 그래도 현실적인 삶을 조출 수가 있었죠. 그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입사하자마자 바로 6개월 지나서. 아내 집안에서는 이미 존재를 다 알고 알고 있었나요? 있었고. 네. 그리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알았고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가 없었나요? 처음에는 아내 전에 듣기로는 좀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를 만나보고는 먼저 이제 아버님께서 괜찮은 친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좋은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받아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경에 7년을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하시고 또 이제 결혼까지 하셨어요. 하람이 하린이는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낳았나 봐요, 그죠? 네, 2010년도에 먼저 하람이를 낳고, 그다음 2년 지나서 하린이 낳고 했습니다. 그 보육원에서 시설에서 살 때 그런 어떤 아픔, 상처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워낙 유소년기부터 오랫동안 지내왔던 거라 많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이런 이 상처들이 있었을 건데. 상처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는 상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거북한 소통 방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꼬듯이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라온 이제 환경이 계속 저한테 어떤
그 상처를 주는 환경이었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통을 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밀어내는 말들을 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네, 자기 방어를 네, 자기 방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친인척 관계 그리고 뭐 관혼상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아내가 그 알려주고 이거는 인간된 도리다 하면서 좀 알려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게 좀 배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네. 그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상상도 못했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그냥 자란 사람들은 그 느낌, 냄새, 그 공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는 환경 속에서 말하고 싸우고 놀고 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그 우리 삶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염지아 씨 같은 분들은 우리 자라온 환경은 이분들이 자라온 환경은 또 우리와는 다른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삶이 이분들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가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상상을 못할 만큼 네, 네.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렇죠. 그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한계죠. 그렇죠. 인간은 어쨌든 경험을 자기 경험 속에서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이것을 굳이 이해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나의 이익이 결부가 되면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맞추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 맞춰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존과 결부되면 거기에 당연히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니 시설에서 사는 게 뭐가 어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자기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자기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봐요. 자기 조카나 혹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서 가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혼상제를 전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냥.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관혼상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차이들이 드러나는 거죠. 네. 쉽게 그냥 예를 들자면 그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보육원 친구들은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정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먹거나 찍어 먹거나 관찰력 있으시네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게 예가 됐지 않을까.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예 중에 하나죠. 아주 사소하지만, 사소하지만 큰 차이죠. 그래서 그 실제 그 이게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들 엄마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내면서 본인이 이제 물론 대학 생활도 하고 외국도 갔다 오시고 6개월 갔다 오시고 또 직장 생활 하고 하시면서 이제 좀 이제 그 보통의 삶 가정에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지 이제 꽤 됐거든요. 어때요? 지금 뭐 어떤 차이를 느끼나요? 지금도? 저는 그 하을이를 입양하고 이제 같이 커가면서 이래서 아이한테는 가정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되게 극명하게 느껴요. 제가 못 배웠던 거를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리고 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계속 전인격적으로 계속 보면서 이걸 고쳐주고 혹은 이 잘하는 거는 뭐 북돋아 주고 얘가 뭘 잘하지? 뭘 못하지? 계속 고민하면서 그 혹은 뭐 치아가 제대로 뭐 배열이 되어 있는지 키는 지금 얼마나 커 있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데
그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아 그래서 가정은 필요하구나. 자 이게 이제 얘기가 확 건너뛰어 버렸는데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으리를 이제 입양을 이렇게 그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네. 먼저 제안을 한 건 누구예요? 저희가 아내한테 교제 한 초기에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려면 우린 입양을 해야 돼. 연애할 얘기, 때? 네, 연애할 때. 결혼하기 네, 전에?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린 결혼 못해. 근데 본인이 왜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은 그 18살 때 아, 제가 조금 이제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 누군가 나를 조금만 케어해주면 나는 한번 점핑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한 아이의 삶을 있어서 적어도 내가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18살 때 처음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제가 보육원에 7살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비 오는 날 그 누가 문 앞에 이제 홈리스 같은 분이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 불어터진 라면을 이제 먹여주시는데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신기해서 이렇게 둘러서 앉아서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이제 뭘 주려고 이렇게 딱 꺼냈는데 2,000원 두 개가 있었어요. 꼬이꼬이 접혀있는 그걸 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고 딱 꺼냈는데 설탕 봉지를 꺼내더니 이거 먹을래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배고플 때 그걸 이제 먹었던 거죠. 왜 이분을 여기 데려왔지 했더니 보육원에서 퇴소한 성인이 됐는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저는 그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계속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18살 때 아,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크지 않으려면 내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근데 아내분이 그 얘기 듣고는 흔쾌하게 저는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쵸, 그쵸. 좋은 거잖아요. 그쵸. 좋은 거 내가 같이 하자고 하면은 좋아 이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아 그러면 우리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오늘 깜짝 놀랐죠. 어이, 뭐 괜히 얘기했나? 갑자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싶었죠. 취직시켜야 되나 막 이런 거. 그래서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아 그러면 아 입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좀 당황스러웠어. 또 그 말도 또 저는 당황스럽단 말 듣고 또 당황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그래도 아 그래, 입양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저보다 이걸 실질적으로 밀어붙여서 입양을 진행한 거는 아내예요. 참 감사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라고 하고 결혼하고 이제 둘 낳고 하으리를 본격적으로 입양을 이제 준비 이제 하자라고 한 건 언제예요? 이 그게 2014년도였고요. 2014. 그때가 제가 회사 들어오고 나서 그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한 2010년부터 외국에? 네, 14년까지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어요. 아내랑 같이 애들이랑 애들이랑요. 그런데 일이 한참 재밌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거의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들어오고. 아,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충성할 때 한 번밖에 안 들어오고 저는 뭐 한국 갔다가 이제 인도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M&A 했던 회사가 있어서 거기 초창기 이제 PMI를 하기 위해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투입이 됐었는데 딱 공항이 떨어지면 빨리 회사 가고 싶다. 집보다 회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30대 때. 너무 그러니까 저는 아내를 뒤에 두고 그 계속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또 만약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누가 나한테 이 가정으로서 균형된 삶을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면은 어땠을까. 내가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배웠던 거는 회사에서 회사에 충성 바치는 선배들 보고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아내가 제가 나갈 때 울고 있고 주로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들어왔는데도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요? 독박 육아. 독박 육아. 이거 육아 힘들어서 금방 눈치채네. 그럼요. 저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 둘을. 좀 억울했던 게 저는 운전기사 되졌죠. 그리고 저기 베이비시터 되졌죠. 하우스 메이드 되졌죠. 그리고 영어 교사 붙여주고 그리고 가서 댄스도 배우라고
그 아내한테 들어갔던 한 달에 들어갔던 인건비만 해도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는 그게 제 저 가장 중요한 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야 한국 가자. 왜 난 한국 가면은 나는 너무 답답해. 나는 여기서 내 능력 펼치고 살고 싶어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입양 못한대. 이제 입양 기관을 알아보니까 와서 뭐 입양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외국에 있으면 그런 거 못한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해야 된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저 아내한테만 듣고 이제 딱 모든 저 커리어를 딱 접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내 그래도 아내가 그 약속한 게 있으니까 바로 입양을 준비를 했고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아내분이 그 뭐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내분이 왜 입양을 그때 이렇게 막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그 결심을 하셨어요? 제가 좋아서 거죠. 제가 저랑 결혼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니까 저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인도에 있을 때 확실한 건가요?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있을 때 아 그러니까 저를 한국에 들어가 한국에 데려가려면 그러니까 저랑 이제 한국에 가지 않으면은 같이 이게 못 사니까 꼬시는 이게, 거죠. 네. 이게 그 엄청 이게 착각도 자유라고 일단 이건 직접 본인한테 확인해야 되는 네,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신빙성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을이를 한국에 와서 그러면 이제 커리어를 포기를 하고 네. 한국에 와서 이제 입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네. 하을이 나이 몇 살 때 입양했어요? 하을이가 50 일때 이제 51 신생아 때 네, 신생아 때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때 하을이를 입양할 때 하람이 하린이는 몇 살 몇 살이었어요? 그때 다섯 첫째가 다섯 살, 네. 둘째가 세 살. 세 살. 네. 그다음에 이게 보통 그 둘이면 네. 이렇게 육아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네. 더구나 또 애들 한참 또 손이 필요할 텐데 하을이까지 입양을 하려고 하면 더 네. 육아도 힘들고 더 그럴 텐데 그냥 이게 뭔가요? 그럼 뭐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을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정말 그런 거예요? 네. 아내는 네.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랑도 약속했지만 자기 또 자신하고도 이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느님께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또 저는 그럼 근데 지금은 좀 나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내가 생각한 이상형에 도달하지 않았어. 지금보다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그 돈을 얘기하지 말고 막내를 입양했을 때 막내가 가장 좋은 환경이 뭔지 생각해 보면은 친구이면서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언니 오빠다.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야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 듣고 설득이 돼서. 그 아내분이 참 진짜 현명하신 분. 네.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제가 알고 계시... 만나야 되나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뭐 지금 얘기에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자 본인은 이제 그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입양 낳아서 키운 아이와 네. 입양해서 키운 아이에 대한 지금 하을이가 몇 살이죠? 하을이 일곱 살. 일곱 살? 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입양한 지 7년 네. 됐네요. 네. 이제 이미 다 이제 다 익숙해졌겠지만 입양하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들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습된 이제 지도 방식 중에 하나는 폭력이었어요. 근데 내가 애를 때리면 어떡하지? 하을이를? 네. 하을이뿐만 아니라 첫째, 둘째라도. 그러니까 그 육아에 대한 생각이면 두려움이면서도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면서도 또 입양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있어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들. 두려움들. 네. 그리고 제가 아빠로서 그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자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가 헤쳐 나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본인이 4살 때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의 경험이 그 이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딸을 입양해서
이제 딸은 그 신생아 때 입양을 했지만 네. 이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입양을 좀 보편적인 걸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만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마치 그쵸. 그 구원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좀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첫째, 둘째도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솔직히 말해서 딱 그 아내가 딱 나와서 딱 봤을 때는 딱 처음에 든 생각은 아 내가 다른 아이를 안고 있어도 이 느낌이겠다. 그러니까 내 아이 같지 않고 그러니까 아빠 처음에 네, 아빠들은 처음에 처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요. 점점 아빠가 되는데 하얼이는 딱 보자마자 얘가 30일 때 잘 봤는데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옆 뒤에 계시던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이 그 어떻게 알아보고 웃지? 하고 그렇게 수군대는 게 들릴 정도로 빵긋빵긋 웃는데 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감격이었거든요. 하울이는? 네. 근데 그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딱 안았을 때 내가 제가 이제 지나온 이제 생활도 막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혹은 그러면서도 이게 그 나 스스로를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받고 싶었던 입양을 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오히려 내가 입양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느껴지더라고요. 나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부모가 왜 필요한지를 아까 말씀을 이렇게 그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애한테 부모가 그러니까 시설하고 이 입양하고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이 아이를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굉장히 인품이 좋은 관리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이 아이한테 절대 줄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 얘기를 아까 하셨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어떤 그 살아온 경험과 또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울 때 가지는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본인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대잡이라고나 할까? 네.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네. 이렇게 같이 연상도 되고 할 건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다라면 어떤 느낌이나 혹은 혹은 어떤 상상? 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본인한테 허리를 키우면서 드는 그 생각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아내랑 허리를 키우면서 얘 그 장점이 뭘까? 얘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 얘가 뭐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렇게 입양되지 않았으면 과연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만큼 그죠? 제가 그럴 때는 단 누구도 저한테 그런 희망을 가진 걸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누군가 어떤 이제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밀어주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지금 되게 낯설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